자일러드. 날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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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꺾기. 벌집 집으면 라가블린 나옴. 실패. 라가블린 보여줘. 아, 날 속였어. 템플 집어서 도망갔네. 원래 벌집 집었을 때 그때 옷 갈아입고 있었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잠깐만. 아우, 저걸 못 잡네. 아, 개 세다, 진짜. 잠깐만. 안 돼! 우와! 우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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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죽는다! 이걸 사네. 베개. 자려면 저기까지 가야 되네. 아씨. 오. 풀피.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50만 포인트를 뽑은 지 4개월째 동작 포인트 1만이 모였다. 풍전이야. 아니, 어쩌다가 살집 포인트를 다 어쩌다가 다 이르셨어. 말해줄 것이다. 뭐 내가 또 이상한 짓 했겠지. 내장 해체. 탈출구. 복복. 성. 50만 포인트. 이쪽은 150만을 꼬라박았다고. 이걸 경쟁하네. 벌집은 라가블린을 부른다. 갑분싸. 아이씨. 요즘 슬더스 사운드 왜 이런. 드로우 진짜 개망했네. 어차피 변신 로봇은 흐접이라.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옆에 있던 단검 분사가 그립다. 드로가 왜... 아이 뭐... 정력 만났어. 체력 아꼈으니까. 이러도 뭐 그러려니 하자. 원래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자. 카카.
예, 인게임 중에는 아이고야 카카를 못 도울 수가 있단다. 탈출구 괜찮은 전략. 괜찮이 쓰면은 껌이지 솔직히. 벌써 깼네. 이것만 봐도 깼네. 이걸 어떻게 짐? 아, 소리 왜 이렇게 씹혀. 불편. 게임을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슬더스 은근히. 응? 룬 괴라미드. 야, 역시 괜전 집으니까 성능 확실하네. 슬더스 은근히 못 만든 부분이 솔직히 지도의 색칠하는 모드는 모드 말고 직접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님? 까까 슬더스 멀티 모드도 모드 말고 실제로 지원해줬으면. 슬더스 멀티 모드 재밌던데. 정밀 와 정밀 사기다. 발놀림 똥중. 4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0포인트 됐어. 폭풍 전야였는데 고개 고개 집중 같은 거 지금 넣을까 싶기도 하고. 아, 지금 넣으면 별로일 것 같기도 하고. 경과를 보겠습니다. 흠이 괜전 강화해야겠다. 아니 나 탈출구 한 번도 성공 못하지 않았나? 이게 실력 차인가? 사운드 너무 불편한데 껐다 켜서. 제접할게요. 카드 쓰레기였네. 아! 하...
이제 명령 안 먹힘. 건무 들고 할까? 마나 소비 없이 이동하는 버그. 그거면 경미한 버그가 아닌데. 대단원. 아하. 어허. 으아. 아하. 폭주. 아. 아씨. 아씨. 아. 아. 드로우 안 좋아서 꽤 많이 맞았다. 폭주 쓰고 쓸까? 죽은 거 아니야? 31들이야. 개쎄. 베개. 역시 편안해야 꿀잠을 잔다. 아니 독 욕심이 많네. 저걸 다 먹네. 돼지야. 형상 강화하고 싶다. 탈출구 버그 걸렸나? 아니 저거 왜 발동이 안 되냐? 어? 말하니까 됨. 도갈. 와 드레날린. 내 사기 시드네 이거. 아드 복수 템플. 포켓몬 트레이너 대신 포켓몬이 다 맞네. 트레이너 놈들 맨날 포켓몬 싸움이나 시키고.
뒤질 뻔했다. 앱도 정밀 딸기. 룬피 괜전 사이언스. 전략가 하나 더. 하나 더. 보산된 개박. 아니 왜 네가 다 처먹어. 아 나도 먹어 좀. 애들 사이 안 좋은가 봐. 와 이거는 뼈 아프네. 고개 일곡의 이력가. 이번엔 내가 이길 거다. 까까! 친구. 잼몽? 악몽하듯 악몽 영상. 비상단추. 복수 비단하면 두 번째는 안 오르죠. 아 이거 빡세겠다. 1댐씩 계속 맞겠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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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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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배드 엔딩. 동맥경화.
뭘 써야 되지? 탐손. 전전 탐 앤 탐손 흐옹 배신 설치 망단 아니! 아니 그래도 돼 그러세요 까까 아아아아 폭 이게 이게 슬더스다 코스 많아도 쓸데없네 결국에 고개가 없으니까 쓸데가 없다 실상 지금 제구시라는 카드가 탄손 플러스 단 한 장이라 실속이 없어 형상 강화 좀 해줄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화네 하도 어드 맞아가지고 형상 지금 쓰고 폭주탄플 쓰고 잠깐만 일단 형상 안 쓰고 해보자 딱 쓰면 끝났네 이제 잘가 총매 줘 아니 뭐 근데 총매는 안 줘도 되고 환영살인마 능지처참 둘 중에 하나는 쓰자 공격카드 없으니까 능지처참 써야겠네 설치, 벌집, 손목검 에반드 뭐하러 그렇게 귀찮게 공격을 해야되지 대단호하는 4데미지나 올라가니까 쓰자 쪼개낸 가면 제거? 제거 까까
어쩐지 정밀이 많이 나오더라. 0코스트 영산을? 복사한다. 지금 요거 빨간색이면은 명령어가 안됩니다. 저거 슬더스 문제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만겜이라 그럼 이해 좀. 파월 포션 고개 좀 더 줘. 폭수탄풀에도 킬각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아니 뭐 전략가만 계속 나와요. 프레츠에? 되게 뭐 더 넣으면 템포만 느려질 것 같은데. 총매가 제일 중요한데. 이규준? 지울 수 있긴 해. 할만하지 않을까? 아 근데 가면 있는데 굳이 해야 되나? 기기우리나 먹자. 웬일로 육강력이 아니라 수호구자가 나왔네. 35딜 세긴 센데 좀 별 감흥이 없네. 아니 강화 상태 왜 이렇게 안 좋아? 강화돼 있는 카드가 없네. 총매 주셈. 윽스릭 이벤트. 도갈 광기? 복광. 근데 이전략 가면 어차피 코스트 준 무한인데 지금은 총매가 제일 급하다. 물음표 카드보다 더 좋은 게 나오겠지? 까까. 어? 어? 아니구나. 설치 악몽 해서 악몽 두 개 있으면은 악몽 두 개 있으면 진짜 악몽 하나 더 넣으면 넣어야겠다.
무한밸류 재밌는데. 나의 발놀림을 할까? 발재간. 능지서참 강화 기다려보자. 바로 되네. 이게 밸류다. 방어를 23 얻습니다. 네, 네 공격은 1코스트로 막을 수 있다. 40딜. 센 거 맞는데 왜 이렇게 별로 안 세 보이지? 건무. 진짜 건무라도 쓰고 싶다. 딜이. 지금 건무 능지처참 플러스 들어가면은 42딜인데. 어차피 핸드 없어서 단도 내장 안 나올 듯. 카드가 너무 많아. 아, 뭐 맹독이라도 줘봐. 하, 답답하네 이거. 카드가 안 나오는데. 아이씨. 저놈의 교전. 카드가 안 나와서 대기 완성이 안 돼요. 능지가 매우 처참한 사일런트. 수비 플랜은 많은데 공격 플랜이
표창, 맹독, 집중. 와. 와, 잔상, 스네골, 미라손. 다 줘요. 아니, 다 줘. 다 줘. 돌리 양몽해도 된다. 다 줘. 다 달라고. 그 지금 형상 쓰면은 민첩 마이너스 되니까 잔상 쓰고 돌리로 악몽 복사하고 스네골 아깝긴 한데 그냥 탄성 플라스크 한 번 더 던지면 돼. 어허. 아. 덱은 되게 무거워졌다. 악몽 각 볼 생각에 두근두근 하는구만. 이렇게 하면은 무한 밸류. 이러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무적 심장 말려 죽이기 가능. 진정한 불가침. 안 맞으려고 잔상 집어넣음. 심장은 근데 15연타여서 좀 막기 껄끄럽긴 하다. 심장 빼고는 다 대처됨. 아, 이 짓거리 못 참지. 아, 씨. 이게 사일런트지. 악. 이게 진짜 악몽이지. 도플갱어, 맹독. 둘 다 쓸만한데. 지금은 이거보다는 고개가 낫긴 한데. 요정. 요정이 아니라 그 뭐냐. 이거. 도갈이니까 해보자. 야, 전천 두 개 먹네. 개고수인데. 슬더스 프로 게이머 가능. 하지만 룬피 괜전을 하지. 룬피 괜전 꼴받네. 오, 에임바. 이 정도는 해야. 아까처럼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핸드가 좀 많이 터지네.
설치로 악몽 올리고 평상 올리고 작업하는 턴이 좀 오래 걸리네. 그래도 밑작업은 오래 걸려도 확실한 플랜이죠. 아이 해브 어 플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 짓거리 못 참아. 너무 재밌어. 맞겠다. 잠깐만, 잔상이 떠야 돼. 수상할 정도로 딜이 강력한 까까. 예. 힘 70%. 즐겁다. 저 정도면 독으로 죽는 게 아니라 탄성 플라스크 맞아서 아파서 죽겠다. 싱킹. 어떤 방법으로 조질까? 괜전이 두 장, 아니 전천이 두 장이나 있는데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씨.
일단은 설치를 두 번 쓰는 걸 목표로 할까? 아니면은 그냥 대충 형상 쓰고 왕봉 쓰고 능지 서점 쓰고 그냥 3코스트로 쓰는 게 맞겠지. 이거 조금 불편하긴 해도 어쩔 수 없다. 핸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한 턴에 형상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불편하네. 이제 능지처참 나왔으니까 능지처참의 시간이다. 안 돼! 아, 버려진 게 아니지. 이제 악몽 능지처참. 이게 서순이구나. 능지처참 20스택. 32스택. 24. 심장 잡을 수 있나? 형상 있어서 할만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오호. 악 들어가면은 무한밸류라서 그때는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뭐 그 전에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나 진짜 아니 전략의 손재 두 개 먹고 개 좋아했는데 이거 뭐 한 번을 안 뜨네. 전략의 손재 일찍 나오는 거 본 적이 없다. 또 둘이 뭉쳐다니네. 그래도 잡은 것 같기는 하네요. 형상 쓰면은 뭐 창방이 뭘 하겠어.
어, 캘리퍼스. 캘리퍼스 필요 없는데, 근데. 아, 캘리퍼스 있으면은 저거, 악몽 잔상, 악몽 발놀림 하면 되겠다. 평상 먼저 쓸까, 그러면? 어차피 초반에만 안 죽으면 되잖아. 아닌가? 그러면 이제 악몽 형상하고, 아 일단 악몽부터 찾아보자 일단. 악몽이 제일 좋은 플랜이니까. 플랜 B는 악몽 형상, 플랜 A는 됐다. 이제 악몽 하면 되겠다. 이러면은 밸류가 무한이 됐기 때문에. 아, 포션으로 그게 좋았겠는데. 이번에라도 가져오면 되겠다. 이거 15연타 때리는 거 다 맞아야 되는데. 잔상이 하나라서. 아직은 버틸만해. 실수한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면 안 맞잖아.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이번 턴에 족쇄 걸면은 제 힘 플러스된. 깝치다가 죽는 수가 있으니 조심합시다. 폭주탄풀 해야 되는데. 힘 플러스 되면 못 막지. 이거 맞네? 아, 이거 악몽이 처리가 안 되네, 생각보다. 악몽이 핸드 막는다. 안 쓸 수 없고.
힘 70. 힘 70이어도 막을 수는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니까 막을 수 있긴 함. 아, 근데 실수로 악몽 다 털었네. 근데 어차피 못 막으니까 이거 돌려야 되겠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진짜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힘 120이야. 컷. 씨, 55분. 진짜 극한의 깔짝충이었다.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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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방어는 자상으로 하고 공격은 능지처참으로 하는 깔짝덱.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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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짝. 저거 촉매 써가지고 폭속속 폭속속 이렇게 화끈하게 했어야 했는데 촉매가 안 떠가지고 완전 깔짝거리기만 했네.